워싱턴에서 우리 처음 만났으니까 네. 미국 그 의회에 가서 연주회 하셨잖아요. 네네네. 그 어떤 취지에서 어떤 노래 어떤 곡을 주로 좀 많이 했어요? 아 그때는 그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예. 같이 그 했었고요. 예, 근데 예. 라이스 국무장관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 벤자민 홀에서 제가 연주를 했는데 그때 국무부 네, 벤자민. 예. 근데 그때 특이했던 사항이 저 때문에 백 몇 년 동안 있던 피아노를 움직였어요. 네, 그러니까 스타웨이였는데 한 구석에 있었는 걸 이 사람이 연주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. 그런데 움직이는 그 사람이 당신이 지금 얼마나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. 아,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피아노가 100년 동안 여기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있었는데 당신이 어물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. 그래서 100년 만에 피아노를 움직인 그 장본인이다. 그 흑인 여성 국무장관. 그렇지, 라이스 아주 그 피아노 네. 피아노 잘 쳐요. 너무 잘 쳐요. 잘 쳐요. 네. 어, 실력이 괜찮아요. 어우, 전문가시네요. 그래서 그때 그 그리그를 같이 연주했던 것 같고요. 그리그라는 그 작곡가 그리고 쇼팽하고 그다음에 제가 편곡한 아리랑 소나타. 예.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국내 작곡가들하고 무슨 의미 있는 작업을 뭐 하나 진행한다 그러던데 그럼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그 사실은 이게 저는 여기 2013년부터 예술연단 콘서트홀을 빌려가지고 계속 하던 일인데요. 예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이렇게 남과 북이 같이 국민들과 같이 이렇게 그 연합을 할 수 있고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밑바탕에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아요.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. 네. 그러니까 왜 그 서로 그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노래를 같은 노래를 부르면 처음에는 눈이 마주쳐지고 다음에는 입이 모아지고 손이 잡혀지고 서로 마음에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.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남북 가곡의 밤을 계속 주최를 해요. 남북 가곡의 밤. 네네, 가곡의 밤. 그래서 제가 앞머리에 이런 말을 씁니다. 남한 가곡 한 곡, 북한 가곡 한 곡 이렇게 이렇게 남한 가곡 하나, 예, 북한 가곡 하나 이렇게 테마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사랑, 그러면 남과 북이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사랑을 가곡으로 표시해왔냐, 삼천리 금수강사, 그럼 감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왔냐, 뭐 이런 그 테마를 가지고 쭉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서로 다른, 그러니까 다름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같음을 좀 보자. 그 실제로 정서가 비슷하죠. 거의 같죠. 그럼 뭐 한반도 한 땅에서 아래 위로 산 건데 뭐 그렇죠. 그러니까 똑같죠. 약간 왜 북한식 표현 있잖아요. 느낌, 그 가사 전달에서 약간 그 좀 강한 표현을 해놓고는 멜로디나 이런 그 직접 저희들은,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 그 성악가들을 같이 연주를 했었는데요. 그 성악가들이 이구동성 말을 하는 게 뭐 우리랑 다르게 보이냐. 이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북한 가곡을 가지고 남한의 가장 훌륭한 작곡가 8인이 8인? 네. 그러니까 남한의 작곡가 8인? 네. 8인이 북한 가곡을 가지고 피아노 곡으로 편곡을 하는 거 편곡, 피아노 곡으로 네. 편곡 그래서 연주는 제가 하고 네. 그래서 이걸 음반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음반을 전 세계 약간 그 평화를 기원하는 음반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년 2월에 발매될 예정입니다. 내년 2월에 발매. 네, 네, 네. 그 뭐 아주 그것도 뭐 이벤트 콘서트 뭐 또 하시겠네요. 계속 전국 콘서트를 해야죠. 네, 기회 되면 다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사실은 왜 독자 여러분께 우리 김철웅 피아니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냐면 일단 예술인으로서의 감수성도 물론 있지만 삶을 내가 이게 너무 긍정적이야. 그래서 나 그래서 좋아. 뭐 심각한 얘기도 하면 심각한 얘기도 편하게 얘기하고 네. 뭐 그런 것들이 좋아요 사실. 네, 네, 네. 요즘 뭐 저 여러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셔가지고 네, 네. 뭐 좀 알아보는 사람도 꽤 있죠 이제는. 뭐 이제 조금 지하철 타게 되면 알아보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아까 저 처음에 뭐 피아노 자연스럽게 고향의 봄하고 아리랑을 적어했는데 어떻게 북에는 지금 뭐 가족들은 다 북에 남은 가족이 있죠? 네, 북에 남동생이 어머님은 서울에 제가 모셔왔고요. 예. 아버님은 거기서 돌아가셨고. 돌아가셨고.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아직 그 평양에 있고요. 아 그렇게. 네, 네. 평양 가고 싶으시겠네. 그 사실 평양은 항상 가고 싶어요. 그러니까 너무 너무 가고 싶은 것이고 나한테 누가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요, 난 뭐 거창하게 민족적 뭐 어쨌든 그건 다 필요 없고 나는 뭐 그건 다 그 뭐 알아서도 하라고 그러고. 나한테는 정말 평양은, 그러니까 고향은 통일은 추억이에요. 추억. 추억 찾기. 통일은 추억 찾기. 네, 추억 찾기예요.